오늘은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을 만나보겠습니다. 1920년 폴란드의 공업도시 바도비체라는 곳에서 태어난 교황님은 카롤 보이티와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3남매 중 막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위로 제대한 후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를 비롯해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제가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연극에 열정을 쏟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폴란드 문학을 전공하면서도 연극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1939년 나치 세력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대학이 강제로 폐쇄가 됐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보이티아는 강제 노역에 징집돼서 채석장과 화학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친구들과 지하 연극 동아리를 조직해서 연극을 계속 공연하셨고요. 일종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썼던 독일에 항거하는 행위였죠. 1942년 청년 보이티아는 크라쿠프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1945년 나치 치하에서 벗어난 폴란드가 다시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당시 크라쿠프의 교구장은 앞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리라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이티아를 앞당겨서 서품을 하고 곧바로 로마로 보내 신학박사 과정을 밟게 했죠. 1946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로 떠났던 보이티아는 2년 뒤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이후 시골 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노 성당 주인신부가 되는데요. 이 시기엔 특히 청년들과 함께 등산이나 캠핑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 후 대학 교수로 윤리학을 가르쳤던 보이티아 신부님은 1958년 크라쿠프 교구의 보좌주교가 되시고 1963년에는 크라쿠프 교구의 대주교, 1967년에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십니다. 그리고 주교 신분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하셨죠. 1978년 공산권 출신 최초의 교황으로 선출된 보이티아 추기경님은 너무나 짧게 재위했던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유지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교황명을 요한 바오로 2세로 정하십니다. 이렇게 27년 재위하시는 동안에 117개국을 다니셨다라고 해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 장대한 기록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지금 봐도 감동이에요. 네. 한국어만이 아니라 논어를 인용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주근님.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뒤에서 이제 뭐 참모진들이 도와주셨겠지만 네. 논어의 첫 머리를 인용하셔서 이제 그 한국어로 그 말씀을 하셨고 원래 처음에는 이분이 뭐 모든 걸 한국어로 다 하시려고 그랬대요. 미사만이 아니라 연설문 전체를. 네. 네. 근데 사실은 동양권 언어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사 기본적인 이제 미사 내용은 그 한국말로 하시고 또 연설문도 앞뒤만 이제 한국말로 하셨는데 네. 아무튼 공항 도착하셨을 때 논어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난번에 바오로 6세 같은 분 이제 그 네. 필리핀에 오시는 김에 한번 오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참 가기가 네.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 200주년 맞이해서 꼭 모시도록 그렇게 주교단에서 또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전체 노력을 했고 그 이제 결실을 맺은 건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분이 1978년에 이제 선출이 됐을 때 그 네. 착좌식 때죠 이제 그때 그 추경단이 가서 순명서약을 하는데 네. 김산 추경님이 인사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국을 아니 특별히 북한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추경님 굉장히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라셨다 그러면서 한국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김추경 잊어버리셨는데 나중에 요한보로 2세가 그걸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네. 제일 먼저 초청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1984년에 방문하셨고 그때 이제 여러 군데 방문하셨죠. 저기 소록도 남한자촌 네. 방문하셨고 근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네. 4년째 된 네. 해였는데 그 아픔이 아주 생생할 텐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네. 광주를 못 가시게 광주 고 금남로 그 앞을 못 지나가게 하셨는데 네. 그 앞을 지나가셨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제 그 상처 입은 분들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치유를 하셨고 또 부산에서는 이제 노동자들과 만나셨고 또 대구에서는 그 사제 섭품식을 거행하셨고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하셨어요. 생각이 되게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당신이 마음에 많이 품고 계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어디 한 군데 그냥 허투루 가신 게 아니셨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황님을 초청해서 네. 자신들을 이렇게 좀 자신들의 치적을 좀 이렇게 좀 홍보하려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네. 어떤 목적이 있었었는데 네. 오히려 교황님께서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곳들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메시지를 아주 굵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엎드려서 이제 그 땅에다 네. 입을 맞추잖아요. 네. 친구를 네.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 가는 날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요한 비안내 성인이 하시던 건데 네. 그분이 이제 본당 들어갈 때 그렇게 하셨고 그 바울에서 교황님이 밀라노 네, 교구장 갈 때 그렇게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줬고 그때 이제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입을 맞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그때 가시고 다시 또 89년에 네, 또 오셨었죠. 때, 네, 세계 성체대회 때. 성체대회 때 또 오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국에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은 대구 지하철 이런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한국에 큰 슬픔을 당하면 언제든지 위로의 메시지를 네, 메시지 주셨다는 걸로 보았을 때는 한국 교회를 참 많이 생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